뉴욕 기다리쌤 맛있는 집 가보기. 오늘은 황제 해물 짬뽕과 황제 해물 쟁반 짜장을 잘한다고 하는 집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맑은 가을 하늘입니다. 자, 주문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고요. 설렁탕 집도 아닌데 육수 우려내는 것부터가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그쵸? 저 육수는 모두 탕에 쓰는 것 같습니다. 중화요리 전문점인데 특이합니다. 매장의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엿보고 있고요. 자, 짬뽕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가격 대비 한번 지금서부터 뒤적뒤적 해보겠습니다. 황제 해물 짬뽕 그리고 황제 해물 쟁반 짜장 차고 넘치네요. 옆으로 막 흘러나옵니다. 밑에 쟁반 짜장 밑에 있는 뚝배기 같이 생긴 게 열을 전도를 계속하고 있어서 짜장면이 굉장히 따뜻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상태고요. 낙지가 한 마리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두 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냉동인지 생물인지 I don't care입니다. 많으면 좋습니다. 일단 먹기 좋게 잘라보고요. 낙지 두 마리에 큰 새우도 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박초이도 잘라보겠습니다. 중국 분들은 아주 주식으로 먹는 야채, 베지터블 중에 하나이죠. 자, 이번에 짜장을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면은 수타면입니다. 물론 짬뽕도 수타면입니다. 밑에가 따뜻하기 때문에 금방 불지 않고 보셨습니까? 커다란 싱싱새우. 냉동인지 생물인지 I don't care. 자, 말랑말랑한 죽순도 들어있습니다. 아주 잘 불린 것 같습니다. 싱싱한 아주 조그만 낙지 한 마리도 또 들어있습니다. 가격 대비 아주 좋습니다. 뜨거운 돌솥 쟁반 그릇 열전도열 최고. 자, 짜장이 먼저 불 테니까 일단 짜장면부터 자장면이라고 그러죠.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좀 아쉽다면 젓가락이 좀 아쉽습니다. 자, 황제 해물 쟁반 짜장 비주얼 어떻습니까? 면이 일정치가 않죠. 왜 그러냐고요? 수타면이니까요. 낙지도 싱싱, 야채도 싱싱, 짜지도 않고 느끼하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짜장 맛 그대로입니다. 젓가락이 너무 미끌미끌한 젓가락, 이 집의 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잡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루룩 소리 내서. 자, 이번엔 낙지. 아, 낙지가 안 올라옵니다. 낙지의 맛깔스러운 모습. 새우와 같이 곁들여서 한 입 쏙. 후루룩. 계속해서 젓가락은 아쉬움이 남지만 미끄러지니까요. 먹겠다는 일념하에 계속 펌프질을 해보면서 면치는 소리 후루룩. 보기에는 굉장히 비주얼이 느끼하게 보이긴 하는데 의외로 느끼하지 않습니다. 기술이겠죠? 인기이겠죠? 자, 다시 한번 후루룩. 이상하게 짬뽕보다 짜장면이 후루룩 소리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젓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숟가락으로 퍼습니다. 가격 대비 짜장면은 맛과 내용물이 아주 후회가 없습니다. 짬뽕은 왜 그대로 있느냐고요?
두 가지 한꺼번에 못 먹습니다. 짜장면 거의 다 먹었고요. 해물짬뽕입니다. 비주얼 어떻습니까? 전복, 새우, 낙지 두 마리, 그리고 각종 야채, 홍합, 조개, 양파, 브로콜리. 네, 들어갈 거 다 들어갔습니다. 젓가락도 아쉬움이 남는데 집게도 너무 짧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자를 갖다 줬으면 다시 시키지 않았을 텐데 없는 김에 그냥 집게로만 퍼봤습니다. 자, 새우도 하나 얹고 또 브로콜리는 좀 이따가. 자, 한번 뒤적여서 면을 다시 한번 얹고. 자, 그리고 나서 먹어보겠습니다. 침이 꼴깍. 싱싱한 낙지와 전복. 여러분들은 이러한 짬뽕을 드실 때 부수물을 먼저 드시나요? 면을 먼저 드시나요? 저 뉴욕 기다리쌤은 부수물을 먼저 먹습니다. 왜냐고요? 맛있는 거 먼저 먹습니다. 자, 이 전복은 뭐 새끼 전복이기 때문에 뭐 간단히 입에 느낌만 가질 뿐이지만 다른 해물들이 워낙 알차게 들어있어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면이 그냥 더 살아 돌아다니네요. 왜냐고요? 부순물을 먼저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집은 단무지하고 양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짜자이라 그래서 중국식 김치죠. 보통은 좀 좋다라고 하는 레스토랑에서만 나오고 있는 짜자이 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야 맛이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자, 이번에는 홍합을 좀 먹어봤습니다.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바람에 양손질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젓가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뒤적뒤적 거리느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국물 맛이요. 육수 맛이 제대로 납니다. 후회하지 않을 해물 황제 짬뽕과 황제 해물 쟁반 짜장.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는 모습으로 찾아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